반짝 황금거위 와 반짝 반짝 황금거위 와 거위 깃털 좀 봐라 반짝 반짝 황금이네 반짝 황금거위 반짝 반짝 황금거위 와 반짝 반짝 황금거위 와 황금거위 이 사람은 나무꾼 월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월리랍니다. 월리는 아주 친절한 나무꾼이죠. 성실한 아들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도와준답니다. 이분은 왕이에요. 그런데 왕한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공주였어요. 폴라 공주는 언제나 슬펐어요. 그래서 웃는 법이 없었죠. 난 슬퍼요. 난 웃지 못하겠어요. 왕은 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광대도 부르고 제주꾼도 부르고요. 어리석은 원숭이들까지도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공주는 웃지 않았어요. 그만 가주세요. 어느 날 월리는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겠소? 저도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지만 나눠 먹어요. 고맙소. 노인은 월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황금거위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거위야. 나와 함께 마을로 가자. 꾀익, 꾀익. 월리는 마을로 갔어요. 작은 소녀가 월리를 보았어요. 저것 봐요. 저 사람한테 황금거위가 있어요. 깃털을 뽑으면 부자가 될 거예요. 곧 많은 사람들이 월리와 황금거위를 보러 왔어요. 마을에서 한 소녀가 황금 깃털을 뽑으려고 했어요. 뽑으려는 찰나에 소녀는 황금거위에 붙어버렸어요. 그러자 작은 소년이 그 소녀를 떼어내려고 했죠. 이번에는 소년이 그 소녀한테 붙어버렸어요. 그 다음엔 어떤 노인이 소녀와 소년을 떼어주려고 해보았어요. 노인은 소년한테 붙어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떼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모두 붙어버렸어요. 왕이 월리와 황금거위, 그리고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어요. 왕은 이렇게 부탁했죠. 폴라 공주를 웃게 해주시오. 공주가 웃으면 공주와 결혼해도 좋소. 공주야, 이리로 오너라. 공주가 와서 한데 붙어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자 공주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러고도 한참을 웃었죠. 나무꾼 월리와 폴라 공주는 결혼을 했고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거위는 행복하지 않대요.
사람들이 아직도 거위한테 붙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